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마지막이라서 오버 해봤습니다. 진짜 길고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진짜 올해 마지막 43번에서 45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during 뒤에 구도로 갔습니다. during 뒤에 world war first, 1차 세계대전 후 동안에 자, 러시아, the Russians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죠. 러시아 사람들은 자, were advancing, 진보 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진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자, 진격하는 중이었다. against는 대항해서죠. East Prussia에. 자, 그리고 East Prussia의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는 과거분사죠. 자, 그래서 사람이요. 안 들어갔으니까. East Prussia 사람인데, named Mr. Siebert는, 자, 생각했어요. 자, it would be worthwhile. 자, 그것은 아마도 저 worthwhile. 자, 이 시에서 가져오고. 감옥적어죠. 사실상. 자, would be 아마도 되는데, a while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상 a while. 이게 진목적으로 봐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자, before 뭐냐면 더 그 day가 말하는 것은 러시아 군인이 자 도달하는데. 자, 그러므로 자 he는 누구예요? Mr. Siebert니까 S로 쓸게요. 똑같네. 제가는 머물렀는데 더 길게. 자, 그의 집에 자 with 두 명의 아이와 함께 동격이죠. 자, 아이는 레나 1번, 그 다음 구스타프가 2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then 머물렀는데 they should have, 여기서는 stay 생략이죠. stayed 생략입니다. 그들이 머물러야 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stay까지는 should have니까 should stay까지 머물러야 되는 것보다 자, 그 아이들은 were doing 진행형 하는 중이었다. 그들의 숙제를 그 다음 넘어가게 볼게요. 아이고 한 달락도 길어요 얘들은. 자, 여기까지 가서 자 레나는 자 was attempting 진행형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자 성공적으로 찍지 않게죠. not successfully죠. 저는 시도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적어 to solve 해결하는 것을 어려운 수학 문제를. 구스타프 두 번째에는 was writing 글 쓰는 중이었는데 에세이를 수필을. 자, 인 젊은은 독일어로 쓰고 있었고 자 실제로 the title 주어죠. 자, of essay. essay의 타이틀은 자, was quotation 인용. 자, 인용이었는데 from Horace in Latin. 자, 뭐 호라스라는 작품을 라틴어로 된. 자, 구스타프는 시작했다. 그의 essay를 자, by ing. 자, 하면은 번역 함으로써 라틴어로. 그리고 나서 then 자, 또 by ing죠. 생략. 자, 글을 씀으로써 자, about Russians.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 자, 그래. 그것은 sweet. 달콤하고 glorious. 영광. 안 들어가네요. 자,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자, 이시 또 가져오죠. 자, 2가 어디 갔죠? to die. 여기 있네요. 진주어. 동사원형. 죽는 것이. for one's country. 한 사람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when the hateful은 싫어하는. 자, 러시아 사람들이 온다면은 나는 뭐 맞서 싸우겠다를 못 끝내겠죠. 뭐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겠죠, 사실. 여기까지가 지금 A 시작이고요. 자, 그다음 자, 미스터 S는 자, 심지어 이게 주목해야 돼요. 심지어 발견했다. 앞에는 뭔가를 발견했어. 근데 심지어 이것도 발견했어. 아이들의 일이 숙제도 발견했대요. 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전에 풀어놨어요. 수학 문제를. 그에 따라 위하여. 러시아 사람들이 안 왔죠. 도착한 다음에 풀어주겠죠. 넘길게요. 자, 다음 C. 우스. 자, 그는 썼어. 그의 딸에게. 자, 그는 썼는데 그의 딸이 소망한다고 공부하는 것을 독일에서. 그리고 나서 썼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자, 그러나 레더소 희망해보자. 영혼이 아니기를. 자, 그는 누군지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아빠도 아니고 딸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 그 다음 just then.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래서 월드는 소문. 자, 말이니까 소문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소문들이 얼라이브 도착했는데 대접속사. 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월이 very close, very near이네요. 매우 가까워졌고. 자, that, 그래서 그 가족은 should leave, 떠나야만 한다고. should 동사원형. 자, immediately 하게 leave 해야 된다고. 자, immediately, 즉시 떠나야 된다고. 자, 그들은 they did는 did leave죠. 여기서는 떠났다.
자, 그래서 they left. 이 가족들은 떠났는데 most of 에서는 남겨놓다. 그럼 해석이 맞겠네요. 대부분의 그들의 possession, 소유품을 남겨놨어요. 보육종, 소유품들을 남겨놨다. 자, 그리고 뭐를 또 모든 아이들의 숙제를, 자, 그래서 leave 사실상 쭉 가다 behind의 뜻으로 뒤에 남겨놓고, 시간은 past 지나갔고, 자, eventually 삽입절 결국, 자, 결국에 is 또 가져오죠. 그것은 시간이었는데 to 진주어, 자, to return 동사원형 돌아갈, 그 다음에서 to 생략이죠. 자, 볼 시간이었어요. 자, if는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겠죠. 명사절을 목적으로, 자, anything, 어떤 것이 남겨져 있는지, of their house, 그들의 집과, 그리고 and possession, 소유물에.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Mr. Sabert는, 자, was prepared, 준비되었어요. 마음에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자, to see, 볼. 자, that, 그들의 집이, 자, had pp, 또 대각으로 써야 되겠죠. 지들이 돌아오기 전에 대각어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 이전에 파괴되어진 집을 보는 것을. 자, 그리고 자, Mr. Siebert는 자, was happy, 행복했는데, 자, to see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또 부사용법이죠. 이 원인을 부사라고도 하죠. 자, 봐서 행복했어. 자, that is이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House죠. 자신의 집이 was still, 여전히 서 있었다는 걸. 폭격을 맞고도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에 행복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동안에. 재수 좋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그는 썼어. 그의 딸에게. 갑자기 얘가 편지 쓸 이유가 없죠, 아빠면은. 자, 당연히 아까 found 들어갈 때 even found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자, 집이, 그래서 even이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집이 멀쩡했다는 거였죠. 집이 멀쩡한 걸 찾았고. 자, 그리고 심지어 또 발견했는데 그의 아이들의 숙제들도. 자, 러시아 군인들은 또 시제주의, 또 대각어요. 이전에 풀어놨어요. 대각어는 항상 이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for 딸을 위하여.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독일 군인들이, 자, head pp 또 끝내놨어요. 그 독일 컴포지션은 글쓰기죠. 글쓰기를 아들을 위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했죠. 자, 그 아들은, 자, head started 이전에 시작했는데, 자, 지들이 떠나기 전에요. 자, said with, and, 이거 중복이죠. 다시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 끔찍한, 뭐 싫어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왔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솔저가 또 head continue 됐어요. 그 뒤에다가 계속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시작했는데, 지속. 자, 취소 아니고 지속이죠. 지속해서 썼는데, 자, 에세이를, 자, with, 이제부터 독일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they는 독일인들이, 아니, 러시아 사람들이 왔다고. 자, 오직 왜냐하면은 그들의 황제, 자, 황제 wishes, 소망들 때문에. 자, 그리고 it은 is on 사실이죠. on 것은 fact는, 자, 그들의 duty, 임무, 그리고 for some.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자, my dear German boy, 나의 뭐 친애하는 독일 뭐 소녀나, 이것은 very hard, 이것은 뭐 진격해서 온 사실이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자, 러시아 군인들은 그리고 나서 또 썼어요. 자, about his own home, 그 자신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까 전에 he 받아주는 게 이게 러시아 군인이죠. 이 러시아 군인은 썼어요. 이 러시아 군인의, 러시아 군인, 군인의 딸이 소망하는데 목적어, 자, 공부하는 것을 in 독일에서. 그리고 나서 또 독일, 이 러시아 군은 썼어요. 그래서 impossible, 불가능해 지금. 그러나 let's 하역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let us hope, 우리 희망해보자, 영원히 아니기를. 자, when you are grown up, 너가 성장했을 때, 자, people will, 조동사, 동사 원형, I hope는 삽입절, 내가 희망하기에 사람들이 have remembered, 기억해 오기를. 자, 다시, 자, 대접속사고요. 자, 그들은, 자, 군인들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독일인이든 인간이었고, 그리고 what a good thing, 자, what a good thing that it is까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 다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이런 뜻이에요. 자, as for quotation from Horace, 자, 아까 인용구, 인용구죠, 아까.
So from Horace로부터의 인용구에 대해서에서는 about의 뜻이 S4는 아빠가 쓰고 있었던 것 같죠. 자, 그 러시아의 군인들은 자, 느꼈어. 그것이 right enough, 충분히 옳다고. 충분히 옳다는 말은 번역을 충분히 잘했어. 자, 그러나 여전히 more sweet and glory. It is. 자, 이 작품이 여전히 더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자, to live 하는 것이, 그래서 앞에 나온 또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형 보입니다. 사는 것이, 자, for your country, 너를 위해서, 너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to work for its peace. 자, 또 여기서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또 형용사 수식 구조예요, 사실상. 자, its peace는 이 나라의, 너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자, no matter whether it is your German fatherland or the dead of hateful Russians. 자, 이 사람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 죽기보다는 평화가 더 낫지 않겠니? 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no matter, 그래서 whether를 인지 이든, A이든 B이든 상관없이. A. 상관없이라고 그냥. 무엇이든 상관없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로 A가, 자, 너의 독일 고향. 독일의 파들랜드, 아빠의 땅이니까 고양이로 잡으면 돼요. 독일의 고양이든 A. 자, 혹은 자, B. 자, B는 파들랜드예요. 고양인데 오버스. 우리의 고양이란 말은 여기서는 러시아죠. 자, 러시아인데 hateful Russian이든 상관없이 동격으로 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희가 싫어하는 러시아든 상관없이 평화가 더 낫지 않겠니? 자, 그 컴포지션은 글쓰기. 자, 글쓰기는 사인 되어졌어요. 자, your enemy, friend, 너의 적, 친구. 자, 저 친구가 아니고 적이죠. enemy, 적, 친구인. 자, Dr. Paul Fedor. 자, Hayden Camp. 자, 루테넌트에서 중위죠, 중위. 중위가.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다 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순서는 DBC로 갔고요. 자, 여기서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peace라는 단어 한 개 때문에, 자, peace a greater value, 더 큰 가치인데, than dying for your country, 너의 나라를 위해 죽기보다. 이걸 지금 위클리 제목으로 잡아놨는데, 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자, 이거는 사실상 we are nothing but, 혹은 all but human. 우리는 다 그리 다르지 않다. 다 인간이다. 이게 또 주제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독일군의 의사 표현한 거를 본질적으로 더 작게 잡은 거예요. 더 크게 잡아야 되는데. 이건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고. 자, 그 다음 1치문 1치문에서 러시아 병사는 이 사람의 딸을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 깔끔하게 해결해 놨었죠. 자, 그리고 주제는. 자, 여튼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선택한 거는 참 EBS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전 세계가 분쟁을, 뭐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이럴 때 평화를 지향적인 것을 맨 마지막에 수능 완성에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주제도 좋았고요. 근데 문제가 좀 이상했죠, 지금. 여튼 EBS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거 끝낸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프로젝트였는데 올해 결국에 지금 9월 18일 날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이거 과연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여튼 굉장히 부족한 점도 많았고 틀린 점도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철저하게 못 만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진짜 부족한 수업 몇 분 안 들으셨어요, 사실상은. 자, 수능 특강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들어주셨는데 여튼 진짜 팬덤 감사드립니다. 팬 여러분, 팬인가?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수업 들으신 분은 수능 대박 나실 겁니다. 수시 말고 정시에서. 여튼 제가 꼭 잘 치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올해 수능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키 씨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그리 다르지 않다.